지속되는 경제 불안과 심각해지는 취업난, 진정 좋은 직장에 취직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?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. 대안은 방송기술직과 공사. 그렇다면 왜 대기업보다 방송기술직과 공사일까요? 일명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방송기술직과 공사. 이들이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아시나요? 지금부터 방송기술직과 공사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. 스펙이 평범하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하는 얘기는 평범한 스펙을 가진 당신의 얘기입니다. 토익 점수 700, 6개월, 그리고 노하우.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더. 방송기술직을 준비하면 공사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. 이쯤 되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?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선택의 문제. 과연 어디가 좋을까요? 높은 연봉, 적당한 업무 강도, 그리고 정년 보장까지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바로 도전의 주인공입니다.